오늘은 타이포 사전에 탑재된 그 이미지를 구글 퀴즈에서 바로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글 퀴즈에서 여기 이제 트랙 여기네요. 예, 이런 상태죠. 지금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사본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동아윤의 6과 106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노크였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나? 에스크가 있네요. 여기 이란원에 에스크를 복사해서 여기 이제 수정 들어가야 되겠죠. 에스크 그러면 질문하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질문하다 바로로 닫고 그래서 질문만을 이제 정답으로 해도 되고 질문하다로 질문 이렇게 질문 이거 그다음에 질문하다 뭐 묻다도 답이 될 수 있겠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도요. 자, 이렇게 해서 에스크를 했습니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드라이버라는 단어 대신 이제 에스크를 찾아야 되겠는데요. 여기를 이때 URL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지 주소 그러면 타이포 사전으로 가서 여기 가서 에스크 한번 입력됐으니까 여기 에스크 쭉 있죠. 이건 에스크 원셀프고 요 에스크가 있네요. 오케이. 네. 이거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예, 만약에 요거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그림에 커서 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 누르고 하면 돌아옵니다. URL 사용 눌러서 이미지 URL 붙여놓습니다. 네, 이렇게 뜨죠? 그럼 이미지 삽입하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잠시 뒤에 여기 예, 그 단어가 사라지고 여기 붙여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그 다음에 노크 아까 했고 또 너무 쉬운 단어들을 이렇게 했네요. 시크릿 비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드라이브 화면에서 다음 문제를 이제 바꿔야 되겠죠. 시크릿 그러면 비밀 그리고 답은 뭐 비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비밀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바꿉니다. 이미지를 바꿀 때 이때 URL을 사용한다. 그래서 타이포 사전에 가서 URL을 여기 시크릿을 검색하면 시크릿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시크릿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 네, 여기 뭐냐? 말하지 마. 저도 이 작품은 처음 봅니다. 귀엽죠? 시크릿 비밀이다. 그래서 이미지 주소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미지 URL 붙여놓으면 삽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선생님들께 보내드린 것도 타이포보다 여기 타이포 사전에 더 많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재미난 타이포 단어 초성 퀴즈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OCAM으로 집에서 컴퓨터 화면을 녹화를 했습니다.